간증하신 이 남은 자 씨, 예. 정말 제가 만나본 환자 중에서는 최악이었어요. 최악. 어떤 상태였냐면, 그 이제 암 종류도 최악의 암이에요. 그 육종암이라는 암이 있는데, 이거는 최악의 암이에요. 이 암은 빨리 자라고, 빨리 전이가 되고, 빨리 사람을 죽여요. 아마 제일 속도가 빠를 암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6점 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떤 의사들도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항암제가 쓸 게 없는, 네. 수술을 해도 제발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오셨을 때는 2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도 전이가 돼서, 뇌도 전이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아프고 자꾸 구역질 나고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어렵고, 폐도 전이가 돼서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간에도 이게 완전히 그냥 끝났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아까 아침에 제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살겠냐? 2개월 넘기기 힘들다. 근데 간에도 전이 됐으니까 이제 밥맛도 없고. 그래서 저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받았다고? 아, 이분 말로는 생명파라고 그래요. 생명파. 예. 제 책에도 생명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기본 여건,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파, 기본 여건을 갖추어주고 생명파를 받아서 유전자가 다 다시 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이 싹 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 하다가 안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때까지 우리가 생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생기. 그런데 이 생기와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그 생기는 뭐예요? 이것은 에너지인데, 무슨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기가 있어요. 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그 기가 세다. 뭐 이런 기. 예. 그리고 이제 한방 의사들도 기를 넣어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기들은 다 물,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무선적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런 기들은 다 알고 보면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석, 자석방석, 자석, 팔찌, 자석 목걸이, 뭐 온통 자석 도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전자기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약해져도 어떻게? 네. 그러니까 막 더 쉽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압이 떨어진다. 아, 또는 자기력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유전자가 잘 작동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력은 어떤 방법, 어떻게 떨어져요? 자기력이 아주 약해져.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기력이 너무 약하다. 기운이 안 난다. 똑같은 밥 먹고도. 그 기력, 그 전자기파, 그 기. 물리적 에너지다. 전자기파라는 물리적 에너지야. 그 제가 요즘은 생명파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생명파, 그러면 이 생명파도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전자기파 같은 물리적 에너지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영적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 뭐예요? 어디로부터 영적 에너지 생기가 나와요? 진선미를 아는 것. 알면 에너지를 받고. 물리적 에너지는 내가 알건 모르건 무조건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뭐요? 알 때 받는 거예요. 아, 이분은 너무너무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구나. 그래서 그 선을, 이분이 나에게 너무 많이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는, 받는 사람의 반응은 감사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 뭐가 나요?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전자기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감사를 알 때, 어떤 경우에 내가 이분이 너무나 나한테 선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와, 하나님은 맨날 이놈, 죄 만지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뭐예요? 생기를 주셔서 내 유전자를 조절하시고,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주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생기를,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자파라는 에너지, 우리의 기, 물리적 에너지의 기를 더 증폭시켜준다. 그런데 생기가 아닌 반대 기는 무슨 기? 사기예요. 사기는 무엇을 할 때? 사기는 들으면 유전자 꺼버려요. 우리의 생기를 막히게, 기가 막혀 죽였다. 그래서 이 사기가 쑥 들어오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딸이 막 급히 전화가 왔어. 그래, 왜 그러니? 엄마! 그 할머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손자가 지금 납치당했대. 그럼 외할머니 어떻게 돼요? 기절하지. 뭐라고?
그러면 전자파가 탁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뇌 생각도 다 뭘로 돌아가고 있어? 뇌파로. 뇌파라는 전자파, 즉 물리적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 전자파 에너지 극기도 좋아야 돼, 세야 돼. 그 기가 세려면 그 기를 더 세게 증폭해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를, 그래서 같은, 그래서 그 우리 몸을, 몸에 통하는 전류, 전자파, 즉 생체 전자파라는 물리적 에너지로서의 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는, 그 전기, 전자파, 그 에너지는. 거기는 어디? 음식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음식, 태양광선이 전기야,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를 음식 속에 탁 합성해서 넣어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가 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참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곡기. 곡기. 곡식에서 나오는 기. 곡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왜? 그 곡식 쌀 하나, 밀 하나,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 전자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먹으면 그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걸 곡기라고 그래요. 그 실제로 그거 전자파 에너지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걸 꼭 같이, 꼭 같은 밥을 먹고 꼭 같은 곡기를 받아도,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 그거는 전자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떻게 차원이 달라? 다시 한 번 더. 아무데나. 그렇지. 이제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를 받는 사람은 이 생기를 받으면 그 곡기가 강화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그 생기,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는다? 자성료를 깔고 자라. 네, 자성료를 깔고 자라. 무슨 뭐 무슨 돌 침대 있잖아. 예, 네, 그 무슨 돌이라 그러더라? 맥반석. 맞아. 그 이제 맥반석을 전기를 통해서 데피면 거기서 이제 좋은 적외선 전자파가 나온다. 그것도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전자파가 나오는 그 맥반석 위에서 자면 그 잘 때도 뭐를 깔고 자라? 자성료를 깔고 자라. 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생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찌도 하면 좋고, 자동차에도 자석, 방석, 뭐 이래가지고, 요즘은 다 어디가 있어, 그것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창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렇죠. 왜? 해봐도 별도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가 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기는 이제 생기니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영적 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도 결국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명을 에너지로 생각을 안 해. 안 하고, 이제 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자 상품이 있어. 그렇죠? 저, 이거 컴퓨터, 이거 다 전자기기입니다. 얘는 전자파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전자파로 작동되는, 전기로 작동되는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하나의 물질이야, 물품이에요. 단백질이란 물질이야. 우리 인간은 화학 물질에 불과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에요. 그런데, 자. 이 컴퓨터도 전자 제품인데, 전기 제품인데, 그 전기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 어디로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누가 해야 돼? 그렇죠. 사람이 두들겨줘야 돼. 안 두들겨주면 얘는 활동을? 전기는 들어와 있어도 활동 안 해. 우리 인간도 꼭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밥을 먹고, 그렇죠. 그래서 곡기, 전기를 받아서, 음식 속에 있는 전기를 받아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류가 어떤 전류로 흐르냐? 알파파로 흐르냐? 베타파로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작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외할머니가 손녀가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손녀가 납치당했대. 하다 어떻게 돼? 쓰러져요. 그때는 그러한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건 생기가 아니고 뭐요? 그건 진실하지도 않고, 그건 선하지도 않고, 그거는 악해. 너무너무 악해. 그렇죠. 납치범들이 너무너무 악해. 어떻게 우리 손녀를 납치를 해 간대. 이게 기가 막혀도 뭐요? 생기가 막혀도 꽉 막히죠. 그러면, 생기는 전자파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유전자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데, 인기가 이제 사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악의 기, 거짓의 기. 그 다음에 뭐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 꽁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더러운 꼴을 봤어. 기가 꽉 막혀. 기가 막혀, 우리가 느끼는 반응은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죽는 거, 이게 다 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 중에, 이제,
그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는 생기, 영적 에너지로서의 기.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의 기도 물론 필요하고. 그래서, 자,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이거는 전기 제품이야.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해. 그래서 이 제품은 물질이고, 이게 물질이야, 제품이야, 그렇죠? 응. 그 다음에 이 물질을, 이 컴퓨터라는 물체를 움직이게, 작동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 에너지는 전기야. 그래서 전기 제품이야. 생명도 뭐냐면, 이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는 우리 인간은 그 제품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말은 제품부터 만들었다. 컴퓨터 만드는 거 똑같아. 삼성에서, LG에서 뭐요? 컴퓨터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그죠? 두들겨서 작동을 하게 해주는 것은 컴퓨터 지가 해요? 안 한다고.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T세포를 암세포 죽이라고 보내요? 아니라고. 우리는 컴퓨터에 불과해. 생기가 들어왔어. 하는 거야. 그런데 컴퓨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게? 선택권입니다. 얘들은 선택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영적 에너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어. 그 요걸 확실히 구별해서 살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 생명체를 생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개구리 한 마리를 죽였다. 그럼 뭐 죽였다 그래? 생명 죽였다 그래. 예. 저도 옛날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뚜껑이 어떻게 열렸어. 그래가지고 자 그때 생각하면 그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뚜껑이 막 열렸어. 그 순간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이 노트북을 어떻게 들고, 마누라를 때려 주놓고, 컴퓨터가 진짜 박살이 났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던진 줄 아세요?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나는 무작정하고 그런 거 던져서 박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군기를 좀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작전상 박살된 거요. 냉정하게 그 당시 내 자신을 분석하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 그게 순간적인 선택이야. 던져, 말아. 여러분, 이 마음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제 여자가 너무너무너무, 막
황당하고 화가 나서 죽겠어. 그런데 뭐 여자가 주먹으로 남자를 때려봐야 뭐 이길 수도 없고 하면 무슨 작전을 해요? 기절 작전이란 걸 합니다. 그 쓰러지기 전에 기절하기 전에 해 마라. 그래서 하자.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그 이제 무슨 위급하게 다쳤다. 그러면 막 너무 너무 아파 죽겠고 곧 막 통증 때문에 죽겠고 막 그런 기절하잖아. 할 때 이제 누가 와서 눈 떠봐, 눈 떠봐 이제 그러면. 그때 선택하래요. 눈을 떠? 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와, 이렇게 편안하네, 지금. 막 이대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되겠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통증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선택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아주 고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라,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아하. 이런 것도 선택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선택으로 돌려야지. 당신이 그때 난 뚜껑을 열리게 했으니까 내가 던져서 깼잖아. 그거는 거짓말이야. 선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탓을 하지 말라. 결국 나의 선택에. 네. 군기 잡혔게, 안 잡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기 못 잡았어.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기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로. 네.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쇼를 이제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나는 거죠. 이제 한꺼풀 벗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고통과 그런 게 있어서 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겁줘가지고, 와, 다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바뀐 사람들은 바뀐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막, 까악! 해가지고 막 유리창도 깨버리고, 막 테레비도 뭐요? 발로 차가지고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제 안 깐죽거린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모든 것을 그때부터 뭐예요? 눌러. 누르면 이 속에서 속이 썩어. 유전자가 막 거죠. 그러면 결국 병으로 나타나.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다시는 쓰지 않기로. 그게 아마 들었더라면 계속 썼을 거야, 아마. 그런데 효과 없더라고.
그러니까 패배.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야.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아하 이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패배가 승리예요. 그거 진리를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는 생명을 받아서 즉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뭐예요? 물체야. 생명체. 근데 우리는 자꾸 개구리 한 마리 죽여놓고도 뭐예요? 생명 죽였다.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이상구가 이제 노트북을 꽉 해서 박살 내놓고 전기 죽였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됩니까? 예. 네. 전기를 죽인 거 아니지. 전기를 내가 어떻게 죽여? 전기는 그대로 있어. 그러나 전기 제품은 박살났다. 제품이 박살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내 생명이 죽는 게 아니야. 생명이신 하나님은 계속 살아 계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개념들이 확실해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게 어떤 얘기인지가 확실해져요. 자,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생명체가 작동하고 살아 있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굉장한 영적 에너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혼자서 뭐요? 끌어안고 책임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뭐요? 살려주시는 거거든. 조건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은 무조건적이란 말은 그것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그런 게 생명이다. 생명의 본질은 결국은 무조건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가 생기면 내가 생명을 많이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그 뭐 죄 지은 놈은 죽어야지 뭘 또 살리시려고 그래 자기가 죽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랑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영적 에너지를 받기는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자식 얘기에도 2부 세미나는 이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무슨 그런 공부는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내 눈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와, 그러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어린 일곱 살짜리 이상구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 생기를 못 받는단 말이야, 사랑. 엄마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눈물 한 방울, 내 뺨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엄마는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므로서 살아난다, 유전자가. 그런 것이 생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세요? 생명. 그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많은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게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기를 주세요. 그 사랑을 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므로 받는다, 이 말이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이라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게 생명은 뭐예요? 전기지. 전기 없으면 죽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핸드폰은 죽고,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교회 댕기시면 대답을 금방 예! 라고 자신있게 대답해야지.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만들어봐야 그건 흙이야, 아직도. 아직도 물질에 불과해. 그렇죠? 이 컴퓨터 뭐 다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물질이야, 물체에 불과해.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이 시작돼. 예. 네.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됐거든. 네.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에요.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종교는 싫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과학 잡지예요. 와, 이 표지에 놀라운 현상을 발견한 거 했다. 뭐가요?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In mid-ocean. Mid-ocean이라는 말은 ocean이라는 바다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열대어의 한 종류인데, 이 수컷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들은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스무 마리가 따라다녀요. 참 위대하다고 봐요, 저는.
저는 한 마리도 힘든데. 힘든 때 많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 수컷, 이 수컷이야. 수컷 한 마리, 암컷을 잃을 무늬도 없어. 분명히 보기에 완전히 달라요. 얘들은 좀 화려하게 생기지. 이렇게 무늬가 있고. 그런데 이 수컷을 싹 제거해버려. 제거하면 이 2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고. 놀랄 노자지. 유전자가 변해요. 성이 변하려면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도 3개월인가 그때까지는 성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이 없어. 근데 3개월인가 정확한 그 시기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3개월이 지나서 남자 유전자가 있고 여자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남자 유전자를 켜주면 걔는 남자아이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딱 비율이 맞아. 그 얼렁뚱땅하면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딸만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놓은 거니까.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수컷을 싹 제거해버리면, 암컷 한 마리 중에,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성이 변해. 그 수컷으로서 변해가서, 이게 뭐 1년, 2년 걸리지도 않고, 72시간 만에 완전히 수컷으로 변해. 그러면서 그 모습도 달라져버려. 성전환이 된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바다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성이 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성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만 이 종의 물고기들이 멸종을 당하지 않고 멸종을 안 당해야만 생태계 균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 그거를 다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본래 암컷이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건질건질 하더니, 3일 만에 보니까 뭐요, 자기가 수컷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암컷이, 어머머, 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연계에서는. 왜? 생태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회복이 빠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빠르지냐고 하면 내가 살아서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고 내가 뭐예요?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런데 아이고, 이제 뭐, 나이도 이 정도 되면, 살 만큼 살았다, 개싸면? 유전자 회복 잘 안 돼요, 왜? 살 만큼 살았다는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뭐, 지금 가도, 뭐, 죽지 뭐.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항상
들어와서 이 필요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수컷이 제거됐으니까 암컷이, 수컷이 한 마리 더 필요하구나. 그럼 이렇게 돼서 번식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전자는 글자고 그 이 물고기들의 성 결정 유전자도 누가 만들어놨어? 하나님 만들어서 몇 번 염색체 어느 부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아. 그런데 수컷이 없어지면 수컷 한 마리 더 만들어. 알겠죠? 이렇게 돼 있다. 알겠죠?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성경책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성경책만이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다. 처음 시작부터가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거든? 그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죽은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르면서 살린다는 그 창세기 2장 7절 한 구절만 해도 뭐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책은 생명과 생명체도 뭐예요?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뭐, 혼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이게 혼돈이 되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생명이 나가면 죽는 거지, 혼이 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거는 성경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혼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2부에 가서 할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즉 핸드폰이 죽었다는 말은 전기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핸드폰이 살았다는 말은 전기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핸드폰에게는 전기가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사람에게 적용을 쫙 해봅시다. 사람도 죽는다는 것은 뭐구나? 생명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나간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하고 똑같잖아.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을 지금 죽은 사람의 숨이 금방 탁 넘어갔다. 죽었다. 그렇게 되면 그 즉석에서 급속 냉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왜?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나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리가 없다.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면서 네 이거 진짜 믿어 이제 임마 그럼 같은 의과대학생이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못 믿어. 그러면, 얼마, 그런데 왜 믿는다고 그래? 아무 말도 못 해.
그러던 이상 누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를 강의를 하고 있어 지금. 참 세상이 뒤집어졌죠. 응? 자 보세요. 이제 그 일단 우리 동영상부터 하나 봅시다. 이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 그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을 했다 하면 30대 이란에 다 사형이에요. 교수형에 처해. 그리고 이제 그런 범인들은 너희들 여러분들도 마약을 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해요. 그 이란에서 어떤 37살 먹은 청년이 마약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공개 처형되는 장면이에요. 이거 너무나 유명해서 KBS 뉴스에요.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형을 받았어. 의사가 왔어. 사망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사망 확인하고 비닐백에 시체를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24시간 이후가 돼야 시신을 인도 받을 수 있어 가족들이.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왔는데 서류를 다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시신은 냉동칸에서 꺼내놓고, 이제 금방 뭐 군청에 다녀와야 된다, 뭐 시청에 다녀와야 된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렸어. 그래서 간신히 이제 서류가 다 완비가 돼가지고, 이제 시신을 인도를 받았어. 갖고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비닐백을 어떻게 이렇게 열었어.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KBS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온 세상이 떠들썩했어 그때. 그래서 이때 이란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 났어. 강경파들은 뭐요? 그래도 죽여라. 그런데 온건파들은 뭐요? 아니 그 죽였잖아. 사형 받았어 안 받았어? 사형 받았어. 법적으로 사형이 완료됐다고. 법적으로 사형을 받아야 된 사형 완료, 사망 확인. 됐는데 살아난 거는, 그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네, 인간은. 그러니까 신에게 맡기자, 이렇게 된 거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알라 신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것은 신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마가 돼서 아시겠죠? 그런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도 지금 이 응급실에서 어떤 환자가 탁 도착을 한 거야. 앰뷸런스로 왔는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죽었어. 그 환자 죽은 거 확인하는 것은 그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 사실. 뭐, 맥박 만져. 맥박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도 만져보면 맥박 안 뛰어. 심장 소리 들어보면 없어. 숨 쉬어, 안 쉬어. 그 죽은 거 확인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문 의사가 와서 다 확인한 거야.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가족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한 3시간 또는 4시간 후에 응급실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죽었다고 저쪽 구석에 이제 가족들이 오면 시신을 운반해 가라고 놔놨다가 가족들이 한 4시간 후에 찾아왔어. 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라고. 환자들이 하얀 천 있잖아. 그 토크 말하는 거.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말을 안 한 거야. 왜? 이게 말이 나가면 그 병원이 똥되니까.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환자의 사망을 확인한 의사는 진짜로 똥돼. 정말 그런 입장의 의사가 놓이면 완전 바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병원 안에서는 아는 거야. 그 의사가 바보건 절대로 뭐예요? 아니야. 실력 있는 의사야. 그런 것이, 이제, 아, 죽어도 살아난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우리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우리도 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학계에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되냐라는 것은 핸드폰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잖아. 핸드폰도 죽었다 살아나는데, 우리 인간도, 원래는 이게 물체야. 근데 여기 생명 에너지가.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왜? 설명을 못해요. 설명은 못하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간절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놀라운 그,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옛날부터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일들이 뭐예요? 실제로 많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좀비라고 불러, 좀비.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좀비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왜 못 알아들어?
좀비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설명을 해줘야 돼. 왜 대한민국에는 없을까? 좀비가. 이제 그런, 이런 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현명했어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장례식을, 이제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딱 하고 이제 쭉 그 과정을 다 끝내 보니까, 아하, 대한민국에는 좀비가 절대로 있을 수 없구나.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막,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 목을 막 조르고 막 해서 막 이 안에 막 거즈를 막 쳐넣고 다 막아버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지 마라 이거야. 죽었으면 죽어라 이거야. 네. 절대 좀비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그때 좀비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 옛날에 있으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 이게 사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본에도 좀비 있거든요. 일본은 좀비 영화도 있고 그 옛날부터. 우리 한국은 요즘 와서 이제 젊은 뭐 20대에서 이제 좀비 뭐 이런 게 이제 인식이 재인식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좀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이 나갔다가도 들어오는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 현대의학이. 예. 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데 현대적인 치료법 의학적인 치료 모든 치료법을 총동원해서 해도 고칠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현대 의학적인 방법이 개발이 되게 됐다. 그러면 그때 깨워보자. 왜? 그러면 살 수도 뭐예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돈 많이 부자 그거 해요. 그 탁 죽었다 하면, 샥! 해서, 급속 냉동을 착 시켜가지고 보관해 준다고. 그거 하는데 4억 던데요, 4억.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커미션 좀 먹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계에서도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났어요. 냉동생물학.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cryobiology. 자, 오늘, 지금, cryobiologist들이, 관찰하는 개구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 에 살고 있는 숲속에서, 그 울창한 나무 숲속에서 살고 있는 이제 숲개구리라고 그래요. 미국말로는 우드 프로그라고 불러요. 그, 이 우드 프로그, 숲개구리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봄 되면 살아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수집해왔어. 채집을 해와서 실제로 보여주는
실험실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개구리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실에서 살은 개구리를 다시 잡아가지고 실험실에서 여름인데 다시 얽혀요. 그러면 얼겠죠? 근데 녹히면 살아나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다시 재확인을 하고 냉동칸으로 가지고 가서 The freezer is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꽝꽝 얼어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어져 버리고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이제 지금부터 녹이겠습니다. 두 시간 걸려요, 이게 총 과정이. 그러니까 급속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눈 떴어. 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2시간 만에.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자, 생기가 다시 들어왔어. 얽히니까 생기가 나가고. 여러분, 사실 자동차도 되게 추운 겨울날에는 배터리가 약해져요. 그래도 배터리가 별로 안 좋은 차들은 다음날 시동 켜져 안 켜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충전하면 들어왔는데 시동 걸려.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온도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생기는 어떻게 나가버려. 왜? 생기가 들어와 있어봐야 꽝꽝 얼었는데 뭐 움직일 필요도 없잖아. 뭐 먹어야 될 필요도 없고 활동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런 생기가 필요 없어. 그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생기는 나가요. 그런데 이제 온도를 맞춰주는 거야. 적정 온도로. 그러면 녹아. 그러면 아하, 이제는 개구리가 살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생기가 다시 들어와. 그럼 개구리가 이렇게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이거?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스트레칭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생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핸드폰이 꺼졌어. 그런데 내가 뭐 꺼진 핸드폰 가지고 나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 집에 그냥 놔놓고 가서 나가서 볼 일을 보고 한 3시간 후에 들어왔더니 핸드폰이 켜져.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전기라는 게 존재 안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핸드폰 뭐 아이가 죽었구나. 내가 전기를 다시 충전시키자. 그랬으니까 살아나 있지. 그러니까 꺼진 핸드폰이 살아나 있다는 걸 보면 이 집 안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이 개구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있어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맞는 말이에요.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은 죽이는 말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네. 그래서 생명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속 얽혀놓으면 생명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이 개구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 여건.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생기를 받는 일인데 그 생기가 들어와서 만약 여러분을 얽혀버리면 생기 아무리 들어와도 소용없어. 들어왔다고도 생기는 다시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체온증, 그럼 어떻게? 죽음에 가까워져요. 저체온이 되면 생기가 들어와서 활동을 잘 못해.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저체온증에서 오래 있으면 결국 생기가 나가버려. 그러면 죽어.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 자, 계란, 계란. 네. 여러분, 저는 그 어릴 때,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외갓집에 이제 갔으니까, 거기 외갓집에 가면 뭐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있고, 참, 예,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닭들이 이제 계란 품고 있잖아. 이제,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이고, 이 계란은 썩었구나, 그래. 깨보면 썩었어, 그렇죠. 계란도 썩는구나. 왜? 할머니,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계란 썩는데. 며칠 지나면 썩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날씨가 더울수록 더 빨리 썩는데. 근데 혼자서 잖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더워요, 안 더워? 38도예요. 계란은 바깥에서 30도만 돼도 빨리 썩어요. 35도로 너무 덥다 이러면 뭐요? 금방 썩어버려. 근데 엄마가 품고 있는데, 닭 체온이 38도거든요? 안 썩어. 안 썩어.
이틀이 지나도 안 썼고, 3일 지나도 안 썼고, 일주일 지나도 안 썼고, 열흘 지나도 안 썼고, 15일 지나도 안 썼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3주, 21일이 됐어. 삐야! 왜 안 썩어요? 생기가 들어오면 안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생기가 나가서 우리가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자,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근데 왜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그게 적정 체온이야, 온도야. 그 적정 온도 38도가 되면 그때 생기가 쫙 들어오는 거야. 네. 그 하나님은 생기를 주는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정 온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적정 온도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란의 경우에는 38도라는 적정 온도만 유지해주면, 해주면 생명이 와요. 그래서 계란 씨눈, 노른자에 있는 씨눈 있죠? 그 씨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유전자야. 뭐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오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을 시작해. 그러면서 그 계란 안에 있는 노른자의 흰자의 그런 물질들을 원료로 삼아서 병아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하나님은 아직도 병아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사랑의 뱃속에서 강아지를 만들고 만들었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병아리가 알을 까서 나오고 하면서 그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생명이 있단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어.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 그 어떻게 병아리가 될까?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힌트를 줘요? 그럼 아, 생명이 있구나. 전기가 있듯이 생기가 있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진선미를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서 배우면서 이제 유전자가 자꾸 켜지고 암세포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고. 복귀가 되고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 기본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건 지금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여건들은 뭐예요? 첫째. 영양소를 어떻게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적당히 섭취해야 돼. 막 삼겹살만 때려 먹으면 그거는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이 비율이 3대 영양소 비율이 엉망이 돼 버리는 거야. 왜? 너무 지방이 많고 너무 단백질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그리고 물도 꼭 적당히 마셔줘야 되고, 운동도 어떻게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여건이야. 그래서 기본 여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자.